먼저 내면에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제가 치료 비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음식들로 윤영님이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이 음식으로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윤영 씨는 지금부터 이 재료들을 갖고 작품을 만든다. 아, 작품. 예. 그래서 제가 주제를 드릴 겁니다. 아니. 주제는 뭐냐면 윤영 씨가 보는 윤영 씨를 이쪽에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남이 보는 나를 이쪽에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는 저런 거 하라 그러면 진짜 못해.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보는 나를. 자, 그럼 윤영님의 작품 설명을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보는 나는 어두워. 어두워요. 그냥 이건 제 얼굴이에요. 웃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게 혹시 아프면서부터일까요? 아프고 난 다음부터. 맞아요. 맞아요. 아프고 난 다음부터. 네.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부터 계속 나는 우울하고 어둡고. 약간 강박관념이 있으시네. 맞아요. 네. 남이 보는 나는 어떤가요? 저는 항상 회원들한테 그 해피 바이러스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잘 웃는다. 잘 웃는다. 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윤영님은 내가 보는 나가 좋으세요? 남이 보는 나가 좋으세요? 아유, 남이 보는 내가 좋죠. 그럼 이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네. 내가 보는 나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보세요. 합해요? 네. 같이? 네. 합해보세요. 아까 그 고객 응대할 때랑 여기 앉아서 대화할 때랑 너무 다른 분 같아요, 지금. 영상엔 안 나왔지만 눈물이 이렇게 그런 예, 하셨던.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웃고 있고요. 네. 눈은 커다란 까만 눈. 여기 있던 건 예쁜 리본이 됐어요. 리본이 됐어요. 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지금 윤영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의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자꾸 어둡게만 느껴지고 지난 과거 때문에 많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남들 앞에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고 내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도 윤영님이고 남이 보는 나도 윤영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합쳐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영님은 트레이닝을 유튜버로 이렇게 한번 변신을 해보신 게 어떤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스트레스 해소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보는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 남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튜버를 해보는, 너튜버? 네, 그걸 해보는 게 어떤가.